경대하. 저는 교인 줄 알고 교를 붙여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념과 과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무행정, 대학 라인의 교무행정을 42년 동안 해오고 있고 한국에서 5년, 그리고 미국에서 36년, 그 중에서도 그 아이비리그의 세계대학교 거기 교무행정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학교에서 총장을 경험한 그런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성경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대전에서 송도로 이사를 와서 얼마 있다가 아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7개월 전에 우리 토요 예배가 또 송도에 있다고 해서 기쁨으로 참석하기 시작해서 송도에 있는 한은 제가 꼭 참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들었는데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지를 세우고 또 인천성경학교에 대한 비전을 늘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3년 전에 저도 100만 원 납부해서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처음 모시고 또 이렇게 세미나 또 심포지엄을 가지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 이사회와 또 학교 운영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초안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 학습과 청교도의 윤리와 정신에 기초한 신학, 인문학, 또 사회과학, 이공과학, 예술과 문학, 그리고 전문대학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자를 양성하게 하여 100개 나라에 100개의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다. 요거 제가 작성할 때만 해도 인천성경대학이 이렇게 신학교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니버시티 이거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청교도 신앙을 매일 실천한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 가치와 교훈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세 번째로 통일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허브를 구축한다. 네 번째로 종합대학으로서 이 학문의 융합, 4차 산업혁명, 환경공학, 생태계 문제, 또 기후변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해서 깨끗한 지구를 만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왜 인천성경대학인가에 대해서 인천의 중요성을 저는 인천 시민 되고 나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인천이 한때 재물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그리고 운용어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한국 가면은 인천, 한국 가면 재물포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876년 2월 3일에 이 부산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인천은 정치적으로 원산은 군무사적인 세계 항구가 개항을 합니다. 쇄국 정치하는 동안에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 5월 22일에 맺혀집니다. 83년에 조선 도연사 파병으로 민영이, 홍명식 그리고 유길준 세 사람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중에 민영이 이분이 기차 타고 워싱턴을 가다가 한 분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조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고 그 목사님 통해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선교게 됐던 직접적인 것이 이 조선 보병사의 덕으로 조선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82년 8월 30일 임오군란 피해 보상으로 이게 수립이 되고 그 다음 조영 수요 통상이 1883년 10월달
그리고 독일과는 1883년 11월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순교가 다 이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까도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선교의 최초 전례지가 바로 언두드, 아펜젤라 뿐만 아니라 스클렌턴, 마펜 이런 분들이 모두 이 제무로 항을 통해서 입항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그리고 인천은 강화도가 있어서 이 강화도는 고인돌 그리고 참선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인돌과 함께 간돌 화살이니 간돌 돌칼 같은 간석기가 출토되므로 굉장히 이곳이 오래전부터 알려졌다는 곳이고 그리고 1902년 102명의 하와이 이민을 이곳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인천 내리 감리교회 존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자를 이민받는다 해서 출발시켰는데 104명이 갔다가 일본에서 신체검사로 2명이 탈락되고 일본에서 출발 때 102명이었습니다. 요 숫자가 1620년 영국의 청교도가 플리무스라는 곳에 출발해서 이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것이 102명이었습니다. 숫자도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02명 이게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숫자에 기념해서 그 빌딩이 이제 지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꼭 102명이 갔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분들에게 평신도 선교사를 다 임명하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와이로 갔던 거예요. 그때는 이 하와이가 미국이 귀속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미국의 국기에 50개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하나하나 줄을 쭉 뺐는데 맨 마지막 주가 바로 이 하와이였어요. 1859년도에 미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국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미지의 땅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102명이 이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파송지가 바로 제 물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천이 복음을 철저로 전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미국에 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100주년 기념될 때에 우리 미국 한인에서 저보고 이 100주년 이 한인 이민사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써서 그게 책으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자세하게 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어 왔던 사건 그리고 1905년 이때는 1월달에 출발했는데 1303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이민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탔던 배는 영국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서 거기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도 성경의 사명을 가지고 멕시코에 또 도착했다는 이런 내가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섬기가 있지 않겠느냐. 또 러시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인천에는 참 국제적인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인천 상륙 작전 이때 맥아더가 특별히 이 인천을 색깔한 것은 한반도의 허리가 인천이다 이걸 알고 여기를 성공하면 성공이고 여기 실패하면 실패다 이래서 굉장히 인천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이곳으로 상륙 작전 그때 여기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율이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극복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6.25의 그 전략이 바뀌었던 곳이 이 인천입니다. 그 다음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서 많은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1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질 때에 이 이름을 한국국제공항을 하느냐 또 서울국제공항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 그때 우리 여기 지역에 교회협의회 회장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인천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것을 넣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했던 얘기를 미국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용유도라든지 이 사이를 매입해가지고
이 국제공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동북아시아의 수도가 이제는 이 인천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제가 직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만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디산에서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거리가 꼭 같습니다. 정말 이 우리 한국 전체의 허리가 바로 인천이고, 여기 중심으로 마디산에서 항상 우리 한국 체육 그 이 체전이 열릴 때 여기서 봉화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지하작이 여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마디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서쪽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해발 468m.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디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륙에 있는 이 아시아권이 옛날에 이 전체 이 그 육지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다의 70%의 물 그거를 해양에 흐르고 이 이 야바시아 이 마른 땅의 드라이 랜드 드러나서 이게 육지라고 칭하게 됐는데 요게 30%예요. 그래서 30%와 70%가 이게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된 듯이 우리 몸에도 70% 충분히 있고 30%가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주와 소우주가 꼭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한 땅덩어리가 노아 홍수 이제 다 그게 끝날 때에 오대양 육대주 오늘날 모습으로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지금 짝을 맞추면 꼭 같이 한 퍼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될 때에 다시 이 한 땅으로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제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은 다시 또 한 땅으로 복귀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수와 강이 흐른다고 이미 우리들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인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적인 중심 수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는 욕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성경의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 아시아 땅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렇게 저 한 땅으로 육지가 됐을 때에 그때 서쪽에 있었던 요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저쪽에 비소무가 이제 기혼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짝을 이루는데 아까 마니산에서 있던 것이 서쪽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것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면 국가 자체가 이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그 두 선민의 나라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티그바라고 그럽니다. 티그바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곡조는요 명쾌하지도 않고 경쾌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슬픈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편제 같은 그런 곡조가 이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너무나 고생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영혼은 갈망하는데 그리고 희망은 어디냐? 동쪽의 동방의 끝 한국에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시온을 향하라. 2000년 동안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으니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 땅으로 가리.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지만 알리아 운동의 희망을 가진 나라가 우리 한국 해가 뜨는 동쪽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문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의 그 출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카디 아와 이렇게 해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그쪽으로 가야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한반도라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그 랍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아 할아버지가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옛날 에덴 동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환국을 세우게 됩니다. 환국에 여기서 이제 홍산 문화와 이 동이족 문화를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 환국 여기 중심으로 네 개, 세 개 문명이 현성이 됩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아놀드 토인비 얘기예요. 우리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문명의 무슨 수메르 문명,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문명, 그 이집트의 또 인도 문명, 중국 문명까지 얘기하는데 이것만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문화의 본거지는 동이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발레문화. 거기서부터 이 문명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동이문화에 보면은 옥기, 흑피, 옥이라고 나오는데 삼족 이런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태극 이런 내용이 이게 다 동이족 문화인데 삼족이 이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이 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족옥.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륜 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타는데 사륜보다 삼륜 자전거가 정말 이게 안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고조선의 그 문화였고 이것이 동이문화였고 이것이 이제 온 세계에 뻗치는 이 태극문화 또 무궁 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이 옥입니다. 옥 이런데 이것이 이제 둥근 문화로 둥글둥글게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세계문명교회.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고 이게 동북아시아에 있고 여기 이제 인천이 바로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이산 참성대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요. 이게 삼조입니다.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삼태극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 페이지. 자, 조선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게 한문도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었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대만의 이제 그 교육부 장관에 쓴 이무당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한문이 조선족이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전해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다고. 그런데 누가 만드냐? 복희사가 만드는데 복희사라는 그분이 바로 노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 가면은 노아를 누아라고 이렇게 묘족이 얘기하거든요. 이 조선이 보면은 십자가에 나를자에 십자가 있고 달을자입니다. 이게 밝은 조자라고 그래요. 아침 조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이 태양과 또 이렇게 달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고을선에 이것은 이 고기 어자에 양양제를 쓰고 있습니다. 고기가 우리 신약에서 기독교 상징할 때는 고기입니다. 익스토스라고 이렇게 고기를 늘 그렸거든요. 그리고 양은 바로 로이 교회가 무슨 뜻인가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몫에 달할 때 마이 셰퍼드입니다. 그 아도나이 로이 이 말에서 나온 그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화나 물고기라는 이것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고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초선, 그 당시 조선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초선이 뜻이 뭡니까? 추주의 과거 분사가 아니겠습니까? 추주, 조이스, 추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그들이 조선이라는 말과 영어의 초선의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가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코리아라는 자체가 자기들 말로 이 카라라는 것은 부름이라는 뜻이고 이 코레라는 것이 이게 부름받은 사람. 그 초전 피플과 똑같습니다. 콜드 피플 그리고 초전 피플 그리고 조선 이것이 전부 다 옛날에 그 아싸달 또 배달민족 밝은 달 한박 이렇게 환하고 밝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나라를 옛날에 쇄국정제 때에 은둔의 나라고 했다고요. 은둔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밝은 나라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는 걸린 점이 남북 분단입니다.
이것만 이제 해결돼 버리면은 통일된 한국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는 동방의 등불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지금 미래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무궁화. 어디서 왔습니까? 헐몬산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은, 백두산이 본래 저 백두산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게 한박산입니다. 한박산이 태백산으로 변했고, 태백산이 오늘날 백두산으로 변했던 거거든요. 백두라는 의미가 뭔가니 늘 산이 높이기 때문에 2743m 있기 때문에 만년설 때문에 백두산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두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도 100m가 더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헐몬산에 갔다 왔거든요. 2843m.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요르단강을 형성해서 생명의 저주를 흘러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내려온 물이 동쪽에는 두만강이 되고 서쪽에는 압록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서 묘향산을 이루고 금강산을 이룹니다. 이게 정말 이 무궁화의 이런 진실. 그 무궁화가 바로 헐몬산에서 나오는데 오늘날 시리아기 때문에 이게 히비타쿠스 시리아쿠스라고 학명이 그렇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올 때 이 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 상징이 무궁화였습니다. 이 무궁화 청년별례가 있던 이것을 훗날 신라시대 때에 김유신 장군이 자기 삼촌 춘추왕이 당나라 갔다가 성경을 선물로 받아와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가 읽어보니까 만든 것이 오늘날 화랑도. 그래서 이 화랑도는 그 고조선에 있었던 청렴별로회를 그 무궁화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화랑도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무궁화를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 그대로 있는 것이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지금도 1등하는 아이들에게 무궁화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에 보면 무궁화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도 대통령 그 운장에도 무궁화를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닉스 이 새가 두 마리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 피닉스 새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성도 뚜껑을 듣고 있었던 그룹 두 그룹이 난개를 연하여 그거를 표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게 무궁화 이게 대통령 운장인데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 되면 바치가 다 무궁화 바치를 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전통이 계속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국화로 지정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정부 때 정말 이 국화를 우리나라에 정말 이 무궁화를 국화로 좀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내셔널 플라워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왜 이랬어요? 일본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다 없애보려고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퍼졌는데 무궁화라면은 진드기가 많이 나고 뭐 좋지 않는 이미지만 많이 심어놨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궁화 차 마시면 참 좋습니다. 또 무궁화의 그 꽃이요 완전히 짓고 완전히 피고 완전히 지고 이것이 4개월 길게 갔더니 6개월 하는 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무궁화가 다 있는 거예요. 하와이 가도 보세요. 무궁화의 여러 종류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꽃을 우리나라가 빨리 국화로 지정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찬송가 부를 때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그 무궁화를 샤론의 꽃으로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길선주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우리 옥중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 무궁화꽃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제 때 내내. 근데 지금도 찬송가 공회가 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샤론의 꽃을 왜 무궁화로 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좀 여기서 제대로 연구해서 인천에서 연구해서 좀 우리 850만 해외 경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걸 제대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그래서 이 무궁화를 우리 다시 복원시킨 분이 우리 남궁옥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 강원도 홍천에 약 한 6만 그루에 이거를 심어 놓으신 것을 지금도 가볼 수 있고, 또 곽정선 목사님 이분이 제천에다가 지금 한 3천 그루 이 무궁화를 심어 놓고 있고, 화순에 이렇게 가보니는 고을돌 가는 길에 2km 갑니다. 4km의 양쪽 무궁화를 쫙 심어 놓은 무릉무궁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에 무궁화를 다시 진전 운동이 나오는데, 최근에 KBS에서도 이 무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것까지 다 봤는데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문자로 본 한국사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보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천선 민족입니다. 단군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성성단. 그리고 꽃같이 성동진에 있는 것이 태백에 또 단군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본래 있었는데 화산 폭발로 그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밑에 한라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다음요. 성도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성도에 가시면 인천도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천에 대한 첫 번 나온 것이 대동여지도 그 지도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인천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인천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때는 미추홀, 고구려 시대에는 메소홀현, 또 신라시대 소성현, 또 조선시대 때 인천, 이런 명칭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 다음요. 이 복원된 이제 인천 도호부 동원이 여기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인천시민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숙종 때 월미도에 행군을 청취했던 곳이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신미양요 또 청일전쟁, 이것이 다 이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국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요. 현재 인천의 모습은 인구가 3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속해 있는 나라로 우리 인천이 곧 이제 부산을 뛰어넘는 뭐 이런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유공원에 메가드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또 차이나타운이 있고, 또 그 다음 옛 일본 사람들의 주거지, 조계지, 시장토와 은행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러면 이 성경대학교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이미 한국성서대학이 노원구에 있습니다. 이게 표의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으로 돼 있고, 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작구의 신대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교 대학원이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이런 사립대학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아까 한반도의 그런 민족의 도읍 역사로서 독립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저는 이 지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맨날 일본 영향에 받아서 삼국시대라고만 자꾸 배웠는데 아니거든요. 우린 사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를 뺍니다. 왜냐? 가야가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야라는 저 말이 타밀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그 당시는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것이 가야 문명이 철의 문명에 받아서 누구에게? 그 김수로 왕이 북쪽에서 왔던 유대계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허황후가 저기 인도에서 오신 분으로 이분도 유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벤허의 허입니다. 벤허라는 것은 허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벤허라는 영화가 그냥 픽션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벤허의 조상이 누군가니? 훌입니다. H-U-R.
이 훌이 처음에 등장한 게 지문관이 느비딘 반석에서 이제 아말렉 군대의 침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 손을 내리면은 집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이 형님, 아론 형님 올라와서 내 오른팔 좀 붙잡아 주세요. 또 유다 지파의 족장되는 훌 올라와서 내 팔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더는, 그래서 이 리비딘 반석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던 바로 그곳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게 그 진짜 신의 산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배했던 이 훌, H-U-R, 이 유다 족속의 그 후손이 오늘날 허시가 된 거예요. 벤허. 그리고 그 집안의 아유타국을 인도에 그게 세웠는데 그 따님인 허 황옥이 이제 도마의 주손으로, 결혼 주손으로 저 동방나라 끝날에 가면 김해의 김수로 왕이 총각으로 6년 동안 있었어요. 이분은 왜 총각을 있었느냐? 하나님이 짝을 보내주신다는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황위가 도착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국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국에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보며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고 나라를 세웠는데 왕들이 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전통이 신라에까지 넘어가가지고 이 가야와 신라가 전쟁에서 안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에도 보면은 왕들이 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야와 그 신라의 왕들에는 정실 부인 이외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를 가야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가야에서부터 철기 문화를 다 받아가지고 가야 그 도둑질을 해갔잖아요. 도기문단은 백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요 지도는 일본 학자가 이렇게 복원한 지도입니다. 일본 보세요. 진짜 일본이 몇 표로나 있습니까? 본태에 보니까 빨강경선 저 고구려 때 홋카이도하고 다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요토는 전부 다 백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변가에 몇 개 나라는 신라 땅이었습니다. 그거 보면 스시마조차도 옛날에 백제 그리고 이 신라에서 온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누족이 살았던 것은 조그맣게 붙어있는 10%밖에 안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지도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18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 시작이 여러분 백두산은 일본과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나입니다. 그리고 학교 인간을 봤는데 필요한 건물과 운동장 또 연구실 부속시설 학생 모집을 준비하면서 학교 인가를 획득합니다. 그럼 이때 행정직원을 정하고 교수님들 조명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과목을 정해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계획하고 강의를 실시합니다. 수업 일정 또 커리큘럼 또 이밸류에이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학점 부여 그리고는 이사회 구성 후원의 직원의 학생의 동문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는 학교는 늘 학술 활동이 활발해야 되니까 심포지엄, 컨퍼런스, 포럼, 렉처 시리즈 같은 거 그리고 서사이어트 비브리컬 리처리어 같은 이런 각종 학술 활동과 전시회 또 학술 대회 또 출판 산업 이렇게 하면은 이 학교가 완전히 규모를 갖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이런 과정을 늘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3개 학교를 세워봤고 또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옛날 우리 한국이요 토끼가 아니고 이거 호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일만을 토끼꼬리라고 배웠는데 그 포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미곶이라 그러더라고. 이 호랑이 꼬리라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육당 최남 선생님의 글에 우리나라는 호랑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토끼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나라 이제 천소민족으로 홍익인간이
그 다음 이렇게 세 개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섬통공원이라고 이렇게 도화 그리고 이세 이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덕을 갖춘 이것이 이제 교육 이념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이 문화인데 이거는 세계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념이에요. 천선민족의 그런 다음 페이지. 인선씨 역사 아까 이거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다 봤습니다. 네, 이게 왜 다시 나오는지 그만하라고 하는 거구만요. 예,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그거를 쭉 나오는데 요거는 또 새로운 거 나오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복음가는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세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지형이 꼭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안평양 셰펠라는 구릉지대 그리고 중앙산악지대 그리고 여메와 갈릴리 연결하는 요르단 계곡지대인데 우리나라도 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해안평양지대 구름지역에 거기 소백산내 중앙산악지대에 태백산맥 그리고 저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것이 이스라엘하고 하고 지형적으로도 꼭 비슷합니다. 그 다음요. 네,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한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실 보이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제가 딱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요. 지금 보십시오. 계속 보세요. 네. 네. 제가 이 강의를 1시간짜리로 준비했는데 30분만 하라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뭐주 이렇게 미국의 학교로 이렇게 설립되고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